오늘도 아름다운 몸매를 위한 요가 운동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동작을 배워볼까요? 네, 오늘 신체 밸런스에 도움이 되고 허리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Okay. 손을 벌리고 어깨 아래 손목이 있는지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요. 어깨는 짓눌리지 않도록 이렇게 귀와 멀어지시면 들어가요. 발끝을 세우고요. 먼저 밸런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면 바라보고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뒤로 뻗어 가실 거예요. 이때 내 다리 위치가 올바르게 있는지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오른 어깨 너머 내 발날을 한번 바라볼게요. 무릎과 발가락 선이 힙에서 나온다면 정리행해 주신 상태에서 발바닥이 하늘이에요. 다시 천천히 정면 바라보시고 자연스럽게 왼손을 뻗어 가시면서 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갈게요. 네, 자연스럽게 호흡을 3회 뱉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내쉬면서 다리를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발의 위치를 왼쪽 어깨 위치로 방향을 그리고요. 내 시선은 왼 어깨 너머 발끝에 바라봐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요. 마시고 복부에도 힘을 주셔야 돼요. 엑셀 내쉬면 천천히 다리 위치를 뒤로 가서 봐요. 아마 코에도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마셔요. 코에도 도움이 되세요. 내쉬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신 상태. 꾸준히 하면요 허리도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에도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빛나는 홈 운동 요가였습니다.